네, 요거는 옥석입니다. 문양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네요. 옥석 코스튬TV입니다. 오전에는 옥동천에서 탐석을 하고 지금 이쪽은 영춘대교 밑에 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돌밭은 네, 이쪽은 여러 가지 돌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서강이나 동강에서 내려온 돌들은 물론이거니와 옥동촌 쪽에서도 내려오는 돌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돌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에 보면 이렇게 홍문석들, 목석, 홍문석들도 지금 있죠. 자, 그리고 칼라석들, 여러분 보시는 이런 칼라석들, 자, 그리고 옥석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런 칼라석도 있고요. 자, 요거는 난초석, 요거는 이제 난초석. 자, 요거는 이제 정선에서 내려온 녀석들, 미석이죠. 미석.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그러고요. 새우는 이제 옥석들, 옥석인데 모함이 안 좋고요. 자, 일단 물은 제가 안 뿌리고, 물은 안 뿌리고 제가 한번 돌만 여러분에게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양 좋은 아이들도 있네요. 사람 하나가 아니면 눈사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죠. 자, 홍문이 아주 잘 들었네요. 자, 이것도 정선 미석입니다. 아, 잠깐만요. 자, 이거는 미석으로 보지 말고 진달래석도 아니고 그냥 미석으로 봐야 되겠네요. 산경의 문양이 잘 나왔는데, 자, 한번 볼까요? 칼라가 건가? 이것도 칼라 건가 같네요. 네, 이것도 뭐 색대비 좋고 모자이크석으로 아주 잘 들어갔네요. 자, 이건 뭐 미석으로 보기도 청석으로 보기도, 이거는 뭐 석질 자체가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네, 색질 자체가 헷갈리는 녀석입니다. 어쨌든 문양은 좋아서,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문양이 참 좋아서 이거는 취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석질이냐면 지금 모자이크 석으로, 그러니까 깨져서 굳어졌는데, 그러니까 칠보석이 깨어져서 이렇게 다시 굳어졌어요. 그래서 석중석처럼 된 돌인데 아주 재밌는 녀석이네요. 자, 이건 제가 취석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취석한 돌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편집하거나 아니면 방송 끝나고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홍문 목석, 네, 홍문 들어있는 목석이죠. 이런 애도 있고, 자, 이것도 모자이크석이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세필석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깨구리복 같죠. 그래서 깨구리석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옛날 깨구리 예비군복이 그렇게 생겼죠. 이것도 지금 문양은 좋죠. 여기 원석 산지는 정선 쪽이에요. 정선 쪽에서 지금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이건 옥동천에서 내려온 녀석이고. 네, 이 돌은 삼예돌인데 편마음은 아니고요, 대조감인데 깻목석으로 문양은 아주 잘 나왔네요. 자, 먼 산경의 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뒤 다 좋아요. 자, 이건 조금 돌이 약간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그림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옥석입니다.
머리가 조금 아쉽게도 세로로 들었는데 저쪽 부분 또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왔습니다. 소품이. 자, 이쪽에도 문양이 참 아쉽죠. 이렇게만 앉았다고 하면 좋은데 문양이 이렇게 앉았어요. 물론 엠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옥석입니다. 자, 이건 난초석입니다. 나무 헝그루가 잘 올라갔는데 오른쪽에 여기 모함이 안 좋아서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아쉽고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잘 올라갔는데 이쪽이 좀 잘못 깨져서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자, 옥동촌 난초석입니다. 자, 바람이 선선하게 부네요. 자,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탐색하기 정말 어려워요. 자, 오늘 이제 옥동촌 칼라서. 자, 물을 안 뿌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탐색을 오시면 물 뿌리기 전부터 멀리서 돌을 볼 수 있으면 속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엄청 갈라서. 자,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탐색하기 딱 좋네요. 자, 이거는 꽃석, 꽃돌. 정선에서 노른 녀석, 노른 녀석들입니다. 수마가 조금 약하네요, 이거는. 이것도 정선에서 노른. 물론 옥동천에도 있는데, 정선에서 여기 더 석질도 많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인데, 이게 홍문도 되고, 목도 들어있고, 아주 재밌는 녀석들이. 이게 잘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왔네요. 산경의 문양으로 해서 이것도 홍문을 아주 잘 들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들이에요. 이게 진짜 그림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녀석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 나왔네요. 산경의 홍문도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고. 야, 뒤쪽은 어떨까요? 뒤쪽은 지금 홍문이 좀 덜 들어있네.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자,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가을 추경으로 볼 수 있는 녀석이죠.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석지된 녀석입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뒤에도 뭐가 옆에 있네. 아이고, 아니네요. 자,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물통은 제가 놓고. 이런 정도. 모함은 없지만 색감이 이제 잘 들면 멋있죠. 그럼 또 홍문, 홍문서. 네, 이거는 옥석입니다. 문양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네요. 자, 이거는 산경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옥석입니다. 네, 이건 꽃돌입니다. 소품 사이즈인데 석중석으로 해서 꽃이 잘 폈습니다. 석질은 밭죽석 같습니다. 밭죽석으로 봐야 되겠네요. 밭죽석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양석을 시키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겠네요. 자, 밭죽석이었습니다. 네, 이건 석중석입니다. 포인트가 지금 여긴데 여기 지금 엠보싱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돌 모함도 좋고 사이즈는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이때는 이렇게 석중석으로 꽃돌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옥동촌 칼라석 석중석입니다.
이거는 옥석. 이건 옥석입니다. 모함이 좀 안 좋죠? 이것도 정선에서 내려온 녀석들. 빵은 좋은데 분양이 안 되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잘 들면 좋습니다. 요것도, 예. 요것도 칼라서. 자, 요즘은, 아, 정말 좋은 돈 한 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물때도 많이 꼈고. 그래서 미석은 그림의 도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 이건 조금 아쉽죠. 아, 이렇게 해보기도 그렇고. 아, 어쨌든, 기회가 아니죠. 예, 돈 벌고. 옥상 수마가 안 좋아서 이거는 모함도 안 좋고 여기 파축석이 하나 좀 있는데 여기 파축석이 노석이네 노석하고 파축석하고 멀리서 보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아쉽고 자 이건 또 뭘까요? 꽃이 잘 나왔는데 꽃대도 올라가고 조금 한 1% 부족 1% 부족 조금만 더 좋으면 가져가도 되는데 아쉬운 녀석이고요. 섣불석인데 이런 섣불석은 이건 못 씁니다. 올려놓을 똘이 아니에요. 바람이 선선하게 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자, 오늘은 오전에는 옥동천, 오후에는 지금, 영춘 남한강에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돌은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경치 한번 보시고요. 아주 뭐, 날씨가 구름이 껴가지고 탐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고, 물도 아주 고요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석풀 썬TV였습니다.